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 칠개 볶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칠개를 냉동된 걸 샀습니다. 이렇게 바로 급속 냉동해서 파는 건데요. 저처럼 살아있는 걸 못 만지시는 분은 아예 냉동된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살아있는 거를 받아서 만지기 겁나시면 헬감을 좀 시킨 다음에 냉동시켜서 만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해동시키지 말고 바로 얼어놓은 상태로 씻어야 됩니다. 이렇게 해동을 하면 게에서 맛있는 물이 빠져나가 버리거든요. 바로 이렇게 씻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헹궈준 다음에요. 식용유를 좀 넣어주는데요. 오늘은 7개가 500g이거든요.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넣습니다. 6스푼 정도 넉넉하게 넣고 대파를 넣어줍니다. 한 반뿌리 정도 넣어주고요. 다진 마늘 한 스푼입니다. 이렇게 볶아주는데요. 한참 볶아줘야 됩니다. 이게 색이 이제 까맣은 게 좀 연해졌습니다. 자글자글 볶으면은 바삭하고 맛있게 볶아주거든요. 대파와 마늘이 냄새도 좀 잡아주고요. 알이 있는 것 같아요. 알이 통통하게 들어있는 맛있는 찌개를 얼려놓으셨네요. 좀 까맣은 게 이제 약간 노릇한 빛을 내면서 골고루 볶아줍니다. 이제 불을 지금 세게 했거든요. 세게 해도 잘 안 타니까 이렇게 볶아주시면 좋습니다. 향이 지금 참 좋아요. 골고루 볶아졌다 생각해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. 고추장 듬뿍 썼습니다. 듬뿍 2스푼하고요. 고춧가루 하나. 만약에 매콤한 걸 원하시면 청양고추를 좀 다져 넣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매운 고춧가루 좀 쓰면 좋습니다. 진간장 요거 소주잔 하나, 5스푼입니다. 올리고당도 소주잔 하나, 50ml입니다. 통째 좀 넉넉하게 넣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맛있게 볶아줬는데요. 뭐 후춧가루나 뭐 이런 거는 취향에 따라서 넣으시면 돼요. 다 됐습니다. 볶겠습니다. 짭짤한 칠개 볶음입니다. 이렇게만 볶아도 아주 맛있네요. 게 자체가 좀 맛있잖아요.